제가 얼마 전에 6만 원짜리 이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돌려놓으려도 안 되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건이 있은 후에 또 그보다 더 크게 10만 원짜리가 또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또 안 되고 그렇게 안 돌려놔지고 그래서 또 이제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30만 원짜리 건이 또 터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또 이제 싸우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45만 원짜리가 터지면서 그 화재가 나는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알면서도 본연히 알면서 이렇게 안 돌려놔지고 화를 내고 그랬을까 하면서 다시 반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마음을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까지도 아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돼서 참 고맙다 하고 다 돌려놓으니까 돈은 내게 됐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은 안팎의 경계에 대해서 매일매일을 무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응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산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향상의 도리가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상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면 세계에서 당신을 이끌어가는 데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이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돈이 걸렸더라도 즉 말하자면은 그냥 무심으로 돌리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니까 이것도 주인공 너가 한 거지. 너가 한 거지 하면서 상대방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네들이 이 주인공으로 인해서 대개의 즉 말하자면은 심부름을 대개로 인해서 심부름을 하게 됐으니까 왜 이래 고맙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이 그렇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30만 원이고 45만 원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대립이 되니까 거기까지 알라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거를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가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위치가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고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면은 아니 믿지 않는 거는 아닌데 믿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주인공은 부르면서도 입으로만 불렀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 되는 걸 생각한다면 아 틀림없는 거려 뭐. 그러니까 오래 댕기고 오래 안 댕기고 간에 처음 와서도 한 번 일러준 거를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
즉 극박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병만 우리가 낫자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되자고 또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은 뿌리가, 종자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바로 자기 싹을 현실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싹은 보호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뿌리로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그것은 도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의 내면에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너를 이끌어가는 선장 말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 공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한 뜻도 우리가 가만히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발자국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두 일거수 일투족이 다 바람같이 사라지고 내가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갈 뿐이고 디딜 뿐이고 움직일 뿐이지 앞뒤가 없어요. 뛰어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놈이 걷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안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지금 현실에 걷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움직이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속에 또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놈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 움직이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상대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을 잘 알아서 좀 실천으로의 지니게끔 하십시오.